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귀신을 가장 무서워할 수도 있고, 벌레를 가장 무서워할 수도 있고, 상상 속 괴물을 무서워하거나 다가오는 시험을 무서워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필요한 곳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피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를 보면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지거나 구역질이 나오기도 하며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한 사람은 피라는 글씨만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피를 보면 힘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며 피부가 창백하게 됩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눈앞이 캄캄해져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아직은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피를 봤을 때 두려운 감정이 들거나 힘이 빠지는 것을 혈액공포증 혹은 공혈증이라고 하는데, 혈액공포증은 다른 공포증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무서운 것을 보면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져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혈액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피를 보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는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혈액공포증의 원인을 진화론적 측면에서 설명하곤 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인류는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만약 길을 걷다 날카로운 것을 밟아 발에서 피가 난다고 생각해봅시다. 과거에는 밴드도 없고 마땅한 지혈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돼 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과다출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주변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가 많이 있다면 위험한 동물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널브러진 시체처럼 될 확률이 있겠죠. 이때 피를 보고 기절을 하게 되면 동물이 흥미를 잃고 돌아갈 수 있으니 피를 보면 힘이 빠지고 기절하게끔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혈액공포증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혈액공포증은 보통 어린 시절에 생기게 되는데, 부모가 혈액공포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전이 되어 자녀도 혈액공포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유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혈액공포증을 가지고 있어 피를 보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 학습이 되어 자녀 역시 혈액공포증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다쳐서 피가 난 경우 부모님이 과하게 보호하거나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피가 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며 혈액공포증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심하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리거나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트라우마로 남아 이후에 피를 봤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 자체가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혈액공포증도 별다른 치료법은 없지만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심리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